이거 뱀이야, 이구나? 엄마한테 가르쳐줄 거야. 엄마한테 가르쳐줄 거야? 응. 보세요, 유구나. 어딘데? 이거 주시죠. 중국어로. 놀랍게도 점점 말이 늘어난 유근이. 잘 읽는데? 중국어 신동. 중국어 신동. 너 유근아 이거 뭐야? 알지. 낱말도 꽃잘 맞히는데. 이거는 바나나. 바나나. 이거 유근이가 좋아하는 거다. 진짜. 와. 유근아 이거 봐. 유근아. 귀엽다. 그랬더니 여기서 잠깐 순간 시청자를 끌어올렸던 바로 그때 유근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아빠! 꼼짝도 않는 아빠들을 위해 한 번 더! 아빠! 아빠! 아, 가자 가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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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귀염둥이 베이비 이리의 달콤한 모닝콜이었습니다. 유근이를 향한 마음 많은 1등 오니 아빠. 사랑스러운 육아 박사 태민 아빠. 최연소 국민 아빠에 도전한다 민호 아빠. 기 아빠 모범 아빠의 교과서 기 아빠. 애정 가득 담긴 뽀뽀의 왕 종현 아빠. 좌충우돌 여자 닥터 샹디의 헬로 베이비 비교 체험 아빠 대 아빠. 이 아빠의 아빠다. 내가 바로 샤이니 최고의 아빠다. 베스트 아빠는 과연 누구? 베스트 아빠 후보 1번 키 아빠. 내 아들이에요. 첫 만남부터 유빈의 마음을 통찰지. 경쟁자 전무 후보 애정도 테스트 1위 또 1위의 연속. 베스트 아빠 후보 2번 민호 아빠. 유구리 앞에서는 언제나 웃음만발 불꽃 카리스마 민호는 너 또 오늘로 북한방 풀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후보의 활약상을 비교해볼까요? 우리 아들은 파워레인저 마녀. 이제 오토바이까지 막 이런 거 좀 사주고 싶은데. 짜자잔. 유근이의 취향에 꼭 맞춘 파워레인저 성우구세. 베스트 아빠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봐라 파워레인저보다 더 튼튼한 유근이 전용 이동수단이다. 아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는 베스트 아빠. 이런 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라고. 귀아빠. 아, 너무 예쁜데. 귀아빠. 어머니, 귀아빠. 귀아빠. 보는 사람마저 애타게 만드는 헬로 베이비 공식 키바라기 유근. 잠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는 찰떡궁 갑. 귀아빠 보고 싶었어? 응. 얼마나? 귀 유근 부자는 닭살 커플이래요. 유근의 청결을 책임지고 유근의 패션을 책임지고 유근이의 아침을 책임지고 유근이의 식사를 책임지고 유근이의 잠자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든든한 아빠. 여러분은 어떤 아빠에게 베스트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빠야 친구야. 4살배기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막말한 아빠. 도대체 왜? 유근아 아빠 어때? 아빠 이거 어때? 말 걸면 무시하고 놀자 하면 귀찮아하고. 유근아 아빠랑 놀아야지. 어디가 이렇게 이 모든 관심이 없어. 아빠에게 완전 무심한 아들. 그뿐만이 아니라 쉬다모야. 아 알겠다. 쉿 다물어 그래. 너 조용히 하래. 쉿 다물래. 이제 나의 말도 걸지 마라. 잡기의 승부, 샤이니의 헬로베이비, 무시왕은 과연 누구? 티셔츠는 약간 유니폼처럼 만들었어. 나의 좌우명을 유근이에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10번을 새기면서
아빠는 틀린다. 민호 아빠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유부님 무신경 무관심. 유부나 민호 아빠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어떤 아빠가 부를까? 유부리가 선택한 아빠는? 이거. 아빠가 아니라 이거. 야 너 이거. 너 이거야. 유부나 이거 키 아빠 어디 있어요? 우리 입지 뭐 이거. 잠옷으로. 유부니 어디 있어? 급기야 직접 인증. 민호 아빠 어디 있어? 민호 아빠 어디 있어? 유부니에게 민호 아빠는 가장 작은 존재였다. 야 너 왜? 야 너 왜 작은 거야 유부나? 그러나 이 정도 무시는 무시치가 묶인다는데? 쉽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보여서 어땠는데? 유부니한테 맞았죠. 발로 밟히고 얼굴 뭉개지고 통찬으로 맞고 국내부 팬아빠의 끊임없는 시련. 김경이가 너 많이 잘해. 베테랑 소시범 앞에서 무릎 꿇으면 없다. 엄청나게 들어요 여기서. 누구만 제일 잘해? 아, 제 생각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제발 좀. 에? 그래? 가려고 하지 않는데? 확실히? 유부나 일로 와. 유부니에게 탱나빠는 무존재였다. 야 유부나 아무리 내가 막내라도 그렇지 난 너랑 나이 차이가 4살이지 너가 13살 차이야. 서러운 막내 탱나빠 불리한 사람이 찾는다는 나이 차이 감지해봤자 유부니한테는 안 통한다고요. 열보라의 태도가란 셰니 아빠 그러나 맞고 통통 튀고 헉 소리나 여기저기서 동네 복대어 당하는 구력 프레이드. 그만 좀 쳐요. 예 오빠 예 오빠 야 내 한 말이야 이거. 사상 최고의 구력을 맞이한 오녀 아빠와 종현 아빠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내의자가 유용하다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 아, 아까 말했지 유근이가 맨 처음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건 내 말 누가 안 듣는지. 나 홀로 떠든 종일 아빠의 구력 발색.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음료와 음식을 살짝 얻을 수 있을까요? 링딩동 노래 한 번만 들려주실래요? 간식이 뭔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펼쳐진 오냐 아빠의 개인기. 뭐야 저 사람은? 성인들 종현 역시 길거리 구력을 당했다. 샤이니 종현이에요. 안녕하세요. 샤이니 리드보컬 종현임을 인증했지만 소녀들에게 처음 외면을 받는 대구력 발색. 내가 샤이니 종현이다. 내가 종현이다. 이러고 있다. 아 진짜. 신나는 분위기 속에 펼쳐진 샤이니 가족의 노래 배틀. 유부리까지 모두 평균 점수 90점 이상 획득. 그런데 이럴 수가. 최악의 점수를 차지한 오영아. 60점 나오고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았어?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세요. 제가 먼저를 못했는데 제가 했을까요? 근데 아빠랑 좀 공기가 다르지? 종현 아빠 역시 착복하게 된 구력의 순간. 마법의 키 크기 노래 중 종현 아빠에게도 마법을 거는데 이런 이런 종현 아빠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마법. 그래서일까요? 아들 유부니의 기럭지에 집착하는 종현 아빠. 70년도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키가 180이 되세요.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유부니 키 키워야지. 복근 되나봐요. 이번엔 오녀 아빠의 신체 구력 현장이다. 오녀 복근 완전 빨래판이잖아. 없어. 복근 완전 빨래판. 과연 오녀 아빠의 숨겨진 빨래판 복근은? 대박. 복근? 아니고 대박. 그냥 배만 공개된 구력의 순간이군요. 이번엔 야자 타임에서 생긴 일. 야 그럼 또 정확하게 시간을 재야 돼. 아무도 그냥... 돼. 핸드폰 집어넣어. 핸드폰 집어넣어. 동생 민호에게 반말 공격 받고. 아 총영수 굉장히. 용이 말이 많다. 용이 말이 많다. 고정까지 듣고. 왜 물 더 드릴까요? 왜 주신 거죠? 그것도 모자라. 네 알겠습니다. 아 종이컵 먹으라고. 아 예. 한참 머리 태민 아빠가 던지는 반말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력. 유엔 화백.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드는 동안 모차로 기발.